환경 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 힘묘보 백천만급 난조 학금문견 덕수지원 내여의 진실 개법장진하노 말하나 말하다 옴 말하나 말하다 옴 말하나 말하다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장계 남화장세계 비로자나 침법신 현재설범 노사나 스가모니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범유 해인삼매세력고 포연보살 제대중 직근강신신중 족행신중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사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약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 왕월처 일천자중도리천 야마천왕도솔천 하락천왕 타와천 대범천왕 광음천 대덕성문사리자 급여비구해각등 후바세장 후바이 선제동자 동남녀 기수문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 문수사지 체제일 특군해운 선주성 미가해탈려해 교사비모구사선 성열파라자행여 성견자재주동자 구조구바명지사 법보계장여보안 무염조광대강왕 구동우바변행회 우바라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선 사자빈신 바수미 비설지라 그사인 관자제존 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바산바연 보덕정강주야신 희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적정음매 주야신 수호일체 주야신 개구수와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호 묘도원망구반염마야 부인천주가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해탈장묘을장자 무성구 제적정바라문자 덕생동자 유등여 미륵보살 문수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자납 어연하장세계해 조화장음대법륜 시방허공제세
역부여시 상설바 흉흉육사 흡여사 일시일리 역부이 세주명렬해상 포연삼매세계서 화장세계노사나 열애명호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 삼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등명법품 불승야마천궁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념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십통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랴 보살주처불보사 열애십신상해 열애수호공덕품 허연행품 열애주 시제간부입법계 시십만개 송교 삼십구품원만 홍송차경 신수지 초발 심치변정가 안좌여시 국토해 심영비로 자나부 오늘이 그 9월 약사제일이죠. 그리고 그 뭐 집집마다 뭐 손자나 자녀들이나 해서 입시 삼칠 기도 입제 날이기도 하죠. 특히 법문서는 이제 하음 신중 기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영험 있다는 데이기도 하고 오늘 또 마침 또 약사제일이 그날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가을 바람이 이제 서늘하게 불고 온산에 울긋불긋 단풍을 새파랑 솔바람이 씻어주는데 오늘 이제 약사제일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 불공도 올리고 각자 그 기도를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하도 저를 오래 다니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 이제 욕심에 따라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기도가 이제 반드시 성취는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욕심대로 바라는 대로 이제 잘 되지는 않죠. 그것이 첫째 이제 뭐 음식을 담으려면은 그 지저분한 떼꾸정물을 씻어내야 되듯이 삼업에 업식이 탁한 사람들은 소위 기도빨이 잘 안 받죠. 해도 잘 안 받고 항상 고통과 병마가 이런 데서 시달리는 게 마당장애가 많죠. 그런 마당장애 속에서 또 기도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숙명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다들 이제 살아오셔서 느끼시겠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는 파도, 끝없는 첩첩산중. 그 와중에서 다행스럽게 불법을 만났고 이 범어사라고 하는 천년 고찰에서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살아서 앉아있는 것도 극락세계처럼 큰 행복이다 하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합장하시고 약사 예레부를 열 번만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겠습니다. 이 약사 예레부리든지 스가모니부리든지 간센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을 증거를 하실 때는 속으로 먼저 절을 하면서도 절에 와가지고는 아까 뭐 이게 나누고 이럴 때 입을 막 이렇게 하는데 법당에 들어오면 무조건 입 닫아야 돼요. 예? 법당에 들어오면은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 소리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잡념이 나오면은 잡담이 돼가지고 아무 영험이 없는 게라.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 법당에 들어오시면. 예?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 아, 참, 하시면 안 된다니까.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참. 말씀 한마디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소를 가르치는 게 낫지. 말을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안에 있는 생각이 소리를 통해서 모양을 지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소리가 아니고 글이라고 하는 것도 안에 생각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림이라는 것도 안에 생각이 바깥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그려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럴 때는 참선할 때 손을 가지런히 하고 눈을 내리감고 있듯이 혓바닥을 안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오직 숨결만 하듯이 그렇게 지각정석으로 법당에 들어오면 엄지발가락을 못 웃고 뒤꿈치 못 웃고 예, 들어오기 전부터 나갈 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야. 말 한마디만 하면 그날 기도는 막 도라미 탑을 저기 지금부터 정성을 모아서 정삼업지는 옴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사바바바 수도함 이런 식으로 해서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옴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사바바바 수도함. 그럼 음을 뭐 그래 하면 안 되고 내가 뭐 못된 생각 지었던 거 모든 행위 짓거리 했던 거 남인데 악담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입에 발린 소리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절 한 번씩 할 때마다 가만 유치하면서 하면 여기 이제 점점 다시 이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 맑아지거든요. 그 정상업진을 하는 그런 심정 하에서 이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음성 좋게 한다 해서 그게 이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무 이를 강유리게 약사 상은 약사열의 불약사열의 약사열의 불약사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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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의 불약사열의 약사열의 불시비대원 적궁기 일편비심 무공결 범부전도 병건심 불우약사 재난멸. 이렇게 해서 이제 약사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약사열이라고 하고 약사열은 동방 유리강 세계에 계신다고 하고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 세계라고 하죠. 예? 약사열은 어느 쪽에 계세요? 동방에 계세요? 아미타불은
범어사 서쪽은 어디예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동쪽은? 저쪽이에요? 범어사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 우리 사천왕이, 그 사천왕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죠? 이름 다 틀리게 붙어 있죠? 틀린 게 아니고 잘못 붙어 있죠? 누가 이제 숙제 가지고 이제 우리 법무사에 사천왕 들어오면 이름이, 이름표가 다 따로 잘못 붙어 있는 거야. 바라놓을까? 이러다가 누가 바라놓겠지 싶어서 계속 놔둔다. 신도님들도 안 바르고, 스님들도 안 바르고. 그럼 저는 왜 안 바르느냐?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이렇게 좀 살았는데, 남대문이라 해가지고 계속, 남대문은 어느 쪽이세요? 남쪽이세요? 야, 남대문이 남쪽에 안 있는 거야. 맨 내가 볼 때는 북쪽에 있는 거야. 그 참 이상하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남대문이지. 예? 남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남대문이 아니지, 뭐, 어떻게.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 부산이 전라도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있죠. 예? 울릉도에서 보면은 부산이 서쪽에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부산이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럼 일본에서 보면 부산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럼 서울이 부산에서 보면은 어느 쪽에 있어요? 평양에서 보면은? 그럼 서울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이제 답이 이제 나오나요? 본모 동서남북이니라. 본래 동서남북이 없나니라. 괜히 사람이 지가 서가 있으면서 이쪽을 동쪽이라 하고 저쪽을 서쪽이라 하고 하나니라. 그럼 약사 유리강렬은 왜 동쪽이느냐?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기를 바랍니까? 회복하기를 바란다. 뭐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어떻게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병고가 나아지길 바라니까 동방 마늘 컴컴한 게 다 없어지고 환한 보름달처럼, 그죠? 세계 약사 유리강 예레부. 약사 유리강 예레는 어느 쪽에 계세요? 그쪽에 계시. 이쪽에 계신다고. 그죠? 이제 답이 이제 이해가요? 그럼 아미타불은 어느 쪽에 계세요? 서쪽에 계세요? 진짜 서쪽에 계세요? 지구가 뱅뱅 도는데 어디가 서쪽이야? 조금 더 이쪽이 이제 이쪽이 서쪽이라면 뱅 돌고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어느 쪽이 서쪽이야? 정말 서쪽에 있어요? 요런 거짓말을 서방 극락이라 하고 천당이 있다고 사람들을 눈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종교의 탈을 쓰고. 자, 막 그런 거는 남 욕하는 거는 놔두고. 그럼 아미타불은 왜 서방 극락 세계라고 하느냐? 사람이 숨이 꼴까닥 넘어가면 해 넘어가는 것 같다. 그죠?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해가 저무는 것처럼 인생이 저무니까 어디에 계셔야 되겠어요? 서쪽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서방 극락 세계를 그런 의미를 두고 범어사를 창건하신 의상스님께서는 항상 이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으셨다 이러죠. 평생토록. 그러니까 그 의미도 깊이 우리가 이제 새겨봐야 돼요. 어쨌든지
오늘 이제 기도한다고 모였고 지금은 뭐 하신다고? 법문 듣는다고 이렇게 모이셨죠. 그렇게 우리 일심 자리가 부처님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사람이라고 이 눈꼭지를 달고 이 귀가 뚫려가 있고 숨을 쉬고 있는 한에 말을 하고 인생이라고 태어나는 한에 숨이 붙어있는 한에 전부 다 일심자리는 그 바탕에 본전이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평등하고 본체가 조금도 모자라고 이질해짐이 없다. 완전 무결해서 누구든지 병이 안 난다면 보고 듣고 다 한다. 정신적으로 교감이 불량하면 정신병, 육체적으로 이게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육체적인 병이 들죠. 여기서 안 아픈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병의 경중만 있을 뿐이지. 좀 무좀 있는 분도 계시고, 그죠? 백내장 있는 분도 계시고, 그 변비 있는 분도 계시고,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버렸네, 갑자기. 또 치통 있는 분도 계시고, 법문을 할 때는 가급적이 중앙으로 이렇게 모여서 앉는 게 좋습니다. 저 변두리로 기둥 뒤에 숨은 분들은 주로 이제 다음 생도 잘 안 되고, 자식도 안 풀리고. 사실 그래요, 사실. 그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고 덮는 번뇌가 많아가지고, 형편 꼬라지가 난감해. 그 여기 아무도 안 앉았는데 제일 좋은 자리네. 누가 앉아라고 양보했는가 보다, 그제. 우리 가늠이 총무는 저 앉아있지. 그 인물 좋지, 심정 좋지. 다, 그게, 그렇게 돼가 있다니까. 원래 동장이라도 한번 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되거든. 인물 좋은 분들은 사진 찍을 때 가릴까 싶어서 걱정이거든. 이렇게 더 내고. 인물 안 되는 분들은 잘못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자꾸 뒤를 숨는다. 그러니까 자꾸 법문 듣고 그럴 때도 요 제일 앞자리 여기 앉으셔야 들으세요. 여기인데 딱 앉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일심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과 동기동창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데, 제가 한 70 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좀 모자란 사람 있고 또 넘치는 사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70이 넘고 보니까 그렇게 뭐 모자라고 넘치고 이런 게 안 보여요.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예? 이 세상에 율곡 선생이, 이 율곡은 48에 돌아가시고 신사임당은 46에 돌아가시고 보조국사는 54살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연세가 얼마세요? 똑같이 100년 사는데 100년이 똑같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벨벨 놀고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100년 인생이 가치가 안 해요. 천재들은 30년을 살아도 작게 살다 간 게 아니라 영원 그 만만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 이마에 살았으면 됐다. 이제 여기도 이제 거의 영가 영 간분들 영가라 그래요. 돌아가시 가지고 영 못 돌아오시는 분들 영가 버린 분들이 영가라고 그러시는데 얼추 우리 이제 반 영가 태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50도 못다 채우고 가신 분들이 허다한데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무 욕심이 없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불자라서 잘못된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불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늘고 질게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살아요. 말라고 불법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두드려 패면은 도망가고 욕하면은 숨고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돼. 우리한테는 잃어버릴 수 없는 용의 여의주처럼
우리 자식 같은 이 불법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은 도둑놈이 100년 사는 거하고 부처님이 100년 사는 거는 그 무게와 폭이 전혀 달라요.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그 내 혼자 사는 것은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죠?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나 뭐 이제 아무 뭐 후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불자다운 태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들 남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해코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잘 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범부중생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 뭐 누가 뭐가 되든지 간에 지 이익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자 1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조금 이제 벗어나면 이제 내 많이 먹고 남 조금 주는 사람들 조금 되면 나도 남도 똑같이 먹는 사람들 자리 이타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부처님은 자기의 이익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남만 잘 된다면 좋다고 하는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으로 내 입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괜찮다 니만 꽃길로 가고 배부르면은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범어사를 창건하셨던 의상스님의 제자 표윤스님의 발언문을 보면 신라시대 때 천년 전에 발언문을 몇백 년 동안 부처님 복장에 있다 저기 충청도 갑사라는 데서 엊그제 나왔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눈물이 확 쏟아지려고 그래요. 평소에 제 사상이기도 한데 확인을 했고 불이버 열반이라 내 혼자 깨닫고 내 혼자 승부를 하겠다고 열반에 들어서 조용하게 그런 잡념 없고 고통 없는 그런 세계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서입 나는 맹세컨대 어디에 들어가겠느냐. 극락? 아닙니다. 아주 뭐 좋은 절 있는 데다 이거. 나는 맹세하건대 서입 타각세라. 오타각세에 들어가서 오타각세에 찢고 복구하는 저 중생들을 위해서 원하세세 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하겠다. 와, 큰 스님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 간세한보살 같은 심정으로 지옥 구제하는 지장보살인 같은 심정으로 약사 열의 12대원으로 적군기라 일체 중생들을 12가지 대원을 세우고 중생들을 건지는 약사 열의처럼 그런 분들은 혼자서 서방 극락세계 가고 동방 극락세계 가고 남방 극락세계 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그 자리가 내 극락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좀 어렵습니까? 와 이래 오늘 막 심각하게 막 인상이 팍 찌그러져 계신데 어쨌든 우리는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일심의 자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이렇게 말하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말하는 게 신비롭고 그렇게 듣는 것이 신비롭고 환하게 보는 것이 신기롭거든. 아주 신비해요. 이 심장이 뛰고 맥박이 저절로 뛰고 침이 보이는 것도 신기해. 삼라만상에 신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쨌든지 이 법문 듣는 순간에는 깃털 같은 심정으로 새의 깃털 같은 심정으로 구름 같은 심정으로 붕 떠서 들어야 돼. 모래알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어디에 깔아앉아요? 물에 의하면은 깔아앉아요. 종소리 들려요. 참 신통하네. 다 듣네. 더 신기한 거는 들으면서도 뭐가 듣는지를 모르네. 누가 논리가 또 저렇게. 자, 이제 뭐 어차피 인생이라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느냐. 중생이 비록 찌달리고 살고, 업식 속에서 요리 뽑기고, 저리 뽑기고, 찢어 뽑기고 살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내 본래 면목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또 아름다움을 기약해보고, 찌들어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불도를 구해보고 스님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뭐 그래 해봤자 또 이렇게 뭐 작심삼일이 되고 마장만 먼저 앞에 나타나고 예? 그 꼭 그 저기 술 못 끊는 사람은 뭔 핑계 대가지고 끊고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은 뭔 핑계 대서 끊고 이렇게 하더니 못 끊듯이 꼭 그런 마장이 그래가 또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남인데 잘하다가 한 가지만 깨림칙하게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그 사람 이제까지 했던 공덕은 전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 사람 주로 앉아서 숨 쉬는 것도 미워한다니까? 남 숨 쉬는 것도 미워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쳐도, 아우, 대체 꼬라지 보기 싫어야지. 오늘 법문 들을 것 같다. 보절에 안 들어갔다. 이걸 간다니까. 저 가신다, 이제. 그래, 이제 5만 가지 좋은 것도 이제 다 귀찮은 거야. 그래, 조그만 이익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까먹죠. 그래서 이제 가야 될 길을 까먹어버리니까 신성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제대로 공부하는 이도 드물고 저는 어떤 데는 법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법상에 올라오는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솜씨 없지만 뭐 주방장이 없으면 뭐 짜장면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위생상태가 좀 불량하지만 그래도 드시겠다고 하면 법상을 한번 밥상이든지 법상이든지 이렇게 한 상을 차려내야 된다.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스님들은 수행하시기도 하고 일반 분들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 것도 이제 우리 도반들도 보면 15년, 20년씩 뭐지 이렇게 삼매 속에서 정진하다가 쪼잔한 욕심 때문에 열심히 정진할 땐 그렇게 자비롭다가 쪼잔한 욕심 하나 돋아나는 것 같아요. 그게 풍지 박사한테서 다 끝나버렸다고. 하루아침에 그래도 지 공부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도 암환 때문에 아까워하지도 않는다니까. 내가 죽더라도 저거 내가 이거 다 읽더라도 뭐 이렇게 한번 갈아볼게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 참 독한 사람들도 많거든. 자,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지니라. 3일 동안 돌을 닦는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해봤자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사라진다. 옛날 어른들 그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을 닦는 심정으로 살았던 짧은 인생 3일 살다 가더라도 짧은 인생 그 사람이 어떻게 작다고 할 수 있으며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남에게 도움이 못 되고 남에게 도움을 못 줘서 한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남에게 도움 못 주고 내 혼자 잘 먹고 이제 죽어보다 남 도와주기도 귀찮으니까 이 한이 없다 이런 말씀은 이제 삼가해야 되겠죠? 그쵸?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자식들 덕을 돌본다. 평생 AS 해준다 하고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부모사를 돌본다. 살아있는 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에 하루라도 더 저는 굉장히 성격이 직선적이라 보면 알지만 아시겠지만 좀 그렇게 유들유들하게 부드럽게 안 생겼잖아요. 야무락지게 생겨가지고 우리 학인생들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리 와요.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빨리 안 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나서는 순간에 우리 학인들 달달달달 사시 나무가 되는 거야. 사시. 그래, 사시 기도 하고, 이렇게 달달달달 쓴다. 그렇게, 그렇지만은, 저거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선생님 험하니까. 그래, 하지만은, 저는 하루라도 저 학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는 것을 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행복으로. 가축의 스님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저를 미워할지만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학인 스님들 때문에 자꾸 제가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누가 잘 듣겠어요? 제가 잘 듣잖아요, 그죠? 그럼 저 혼자 지금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학인들 붙잡고 이제 그냥 원님들에게 나팔 분다고. 근데 이건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챙기는 소리인데 제가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 공부하는 거예요? 제 공부하는 건 제 공부. 여러분들도 오늘 볼모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 공부하고 그리고 옛날 선생님들은 이 저작거리에다가 저기 시끄럽고 마침 뱉고 험하고 달래붙고 막 맥살잡이하고 이런 거리에 그냥 탁발 나가가지고 자기를 던져놓고 저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 마음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예? 자존심이
내가 한의심이 나느냐,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여기서 뭐 좀 연불이 되고 공부가 되고 이렇게 심심하다 싶으면 죄인들 하면 욕 한번 들어먹으면 됩니다. 그럼, 마, 예수님 욕을 다 합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은 뭐 도라미 타오르고, 예,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세게 가리왕 할철신체 눈, 코, 입비를 다 베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묶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바위 틈에도 뿌리를 내리고 당당히 서가 있는 저 동해 앞바다 소나무처럼 중국 그 황산이라는 데 있죠. 온통 산이 바위 덩어리잖아요. 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 뭐가 있어요? 소나무가 창창히 서가 있거든. 그 저작거리 누가 이렇게 저기 파도 안 치는 날 운전해 가고 배를 몰고 가는 건 누가 못 가겠어요. 험한 파도길을 뚫고 가는 거, 뚫고 가는 거.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파도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마라. 요거 이제 보왕산매, 연불 보왕산매로 많이 들어보셨죠? 직지. 제가 처음 해인사에 출가해가지고 행자실에 항상 제 머리맡에 부처가 있던 처음으로 접했던 제 그 어린 아이를 그 조그만 아이를 완전히 중이 되도록 만들어줬던 글이 요 그림이다, 요 글. 그 뒤에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뒤에 중간에 한 구절 더 붙여서 원문까지 본문 대장경이 다 찾아가지고 아침에 혼자서 차곡차곡 번역해 놨어요. 삶이 쓸쓸하고 비 오고 이런 날 찢은 꿈을 잡수지 말고 찢은 잡수면서 뭘 해야 돼요? 요 책, 요거 읽어야 됩니다. 몇 번 읽어야 되겠어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그죠? 이 종이가 지폐 묵투토록 글이 안 보일 때까지 읽으시면은 기도가 아마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행복은 그 아까 뭐랬습니까? 나를 장애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게 정말 길이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더 한번 그렇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우리는 업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락지로 태어났으면 가락지로 평생 살아야 돼, 그죠? 그렇죠? 젓가락이 됐으면 젓가락으로 살고 숟가락이 됐으면 이제 금으로 숟가락 돼서 그렇게 가지고 뭐 평생 숟가락 젓가락이 돼서 살다 가잖아요. 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도관이라고 있어요. 도관이라고 이렇게 샘물을 녹이는 이 저기 하덕이라는데 용광로라 합시다. 예? 여러분 알기 쉽게 도관인데 용광로. 그 샘물 펄펄펄 끓는 데다가 금을 갖다가 녹이려면은 그 도가니 속에는 금하고 쇳덩거리하고 불하고 같이 있어요. 그렇죠? 자, 비유를 잘 알아둬야 돼요. 이 불덩어리는 뭐예요? 금을 녹이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장애와 힘들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런 풍파를 겪는 것은 전부 우리한테 뭐예요? 불덩어리 같은 것이다. 그죠? 그 불덩어리가 아무리 금을 능멸하고 기만하고 이렇게 구박하고 이러지만은 결국은 금은 뭘 만들어내요? 그릇이? 그릇이 되잖아요. 불덩어리가 없으면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난 뒤에 시련, 예? 이게 천단 말련이라고 하는데, 단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쇳덩거리를 달가가지고 천번 두드리는 걸 단이라고 해요. 단조라고 해요. 단조. 만번 두드리는 걸 갖다가 연마한다 그래요. 연마. 우리 수련한다, 단련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번 두드리고 만번 두드리면 쇠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불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암암 때문에 또 꼴보기 싫은 놈 암암 때문에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면서 불꽃 튀듯이 그냥 부싯돌처럼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수행도 안 되고 보자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더 심하게 해라. 더 심하게 하면 내 이 시련만 겪어내면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 하나가 맺어지든지 이 꽃이 하나가 피든지 전부 다 그래요. 온 세상에 사람이 부처화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 주택복권 당첨되듯이 여행수는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불남사발이라 특급만큼도 외람된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지꼬라지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불에 뒤면서도 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인간이 되든지 옷그릇도 이렇게 따드는 놈 얼마나 이쁩니까? 옥불탕이면 불성기요, 인불악이면 부지돈이라. 옥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쪼가지고 따듬어 갈아내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그릇이 이룰 수 없고 사람이 도를 배우지 않으면 인불악이면 배우지 않으면 부지돈이라. 인생 그치도 살지도 못한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장의 종이를 나눠던데 이것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마지막 남은 여생 동안 교양 있게 만들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종이가 하나의 그 종이일 뿐이에요. 그죠? 종이고 거리지만 여기에 담긴 거는 진리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와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가 한 방울 떨어져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적시에 뭐가 돼요? 바다가 되고, 예? 오늘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퍼져 나갔던 이것이 저 바람결에 실려가서 저 새들도 성불하고, 예? 오늘 이 법문 들었던 바람이 이렇게 금정선 한 바퀴 돌잖아요. 그 새들은 오늘 행제 만난 기라 전부 다 성불해버리고. 오늘 마당에 우연치 않게 놀러 왔다가 법문 한번 들었잖아요. 안 듣는 거죠? 저 서치다 한번 들었다, 이거. 한번 듣고는 그 한 쪼가리가 실토박, 한 토막이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대.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막 이렇게 차가 해가서 버스 간 뒤에 손들어 듣지도 못하지. 요 앉아서도 졸아가지고 못 듣잖아. 그래서 오늘 요 나눠드린 거 한번 책 꼭 좀 봅시다. 또 지각해가지고 또 이 책 없는 사람 안 계시면 계시네. 한번 들어보세요. 팍 또 읽고 오늘 일찍 마칩시다. 아니요, 이래야지, 뭐, 예, 이래서.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몸에 병 얻기를 바라지 마라. 얼마나 자비로운지 빼갛게 그래 써놨잖아요. 몸에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는 거라, 그죠?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탐욕이 생기면 반드시 도덕이 무너지고, 계율을 어기고, 불도에서 물러나게 되나니, 멀어서 병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나니라. 사람 좀 아파야 앵계부터 싸우는 게 없어지는 기라. 내 만사 귀찮다,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이래 부른다. 조용해지는 거라. 옛날에 우리 달마 스님 밑에 해가 스님, 해가 스님 밑에 성찬 스님, 성찬 스님은 문둥병이잖아요. 그렇게 보왕산매 연불 직지를 잘 해석해 놓으신 분은 지욱 스님이라고, 그분도 풍병이라. 26, 27살 때 우연득병 해가지고 57, 8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명나라 시대 때 3대 선성이 되기까지, 우리 서산 사명선임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임이 될 때까지 60도 못 채우고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도 60 넘으면 안 돼요. 저도 70대고 나니까 말이죠. 험한 거라.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제 법문 잘 듣는 분들은 아시는, 제가 양력설, 음력설 한꺼번에 두 번씩 막 세거든.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설 한 번만 세죠? 저는 두 번씩 셀 때 가끔씩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같이 읽으세요.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남을 기만하고 억누르게 되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마음을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바가 넘치게 되고, 배우는 바가 넘치게 되면 반드시 얻지 못한 것도 얻었다고 말하게 되나니, 장애로서 편안함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수행하는데 마당이 없으면 원력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고, 원력이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달았다고 말하게 되나니,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하는 도반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고, 뜻이 경솔해지면 반드시 내가 유능하다고 스스로 칭찬하게 되나니, 일의 어려움으로서 안락함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사귐에 내가 이롭고자 하면 도의를 저버리게 되고, 의리를 상하게 되면 반드시 남의 허물을 보게 되나니,
잘못된 사귐으로서 미천을 삼으라 하셨느냐.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속으로 스스로 뽐내고 속으로 스스로 뽐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게 되나니 내 뜻에 거슬리는 사람들로서 모임을 삼으라 하셨느냐. 공덕을 베푸면서 보답을 바라지 마라. 보답을 바라면 뜻에 깨하는 바가 있게 되고 뜻에 깨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화려한 명성을 더 날리고 자하나니 덕을 베푸는 것을 헌신 짝버린 것처럼 하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고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잘못된 이익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나니 적은 이익으로서 부귀를 삼으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원한이 불어나나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방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그래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도 그게 뭐 이렇게 흙 좋은 데 있는 나무들은 말라서 죽는 법은 있지만은 제가 해보면 산꼭대기 그런 절벽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비가 안 오고 쨍쨍 햇빛이 내리쬐고 하더라도 그 색깔이 변하는 법이 없어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이미 각오를 하고 일생 동안 자기의 정신과 몸을 시간에 맞춰서 뭐 2판 4판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2판 4판 뭐 죽을 파이다 하잖아요. 2판 4판은 좋은 말이에요. 그죠? 2참 4참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꽃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앉아있게 하는 기운이라고 한다면 원리 근본 자체를 2판이라고 그래요. 2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보이고 열매가 이렇게 땡감이 됐다가 홍시가 됐다 자라는 모습이 보이고 이파리가 좀에 돋아났다가 이게 요즘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뻘뚝거리하게 노리끼리하게 물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습이 보이는 걸 다 사판이라 그래. 사실 사물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이판 사판으로 산다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야. 이치를 사물에 대한 이치가 환하게 뚫힌 사람을 이치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사실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이무에 사무에라고 이판 사판이 잘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행설수설 하셨다거든. 행설수설은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여러분들 행설수설이라면 말 못하는 사람들 지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경상도 말로 쳐 죽이는 걸 갖다 행설수설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행설은 이게 옆으로도 수평적으로 평등하게도 마음껏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고 수설이라고 하는 건 수직적으로 가로 세로 종횡무진해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행설수설이라고. 행설수설도 불교에서 아주 좋은 말이라고 원래. 그래서 대답 안 하는 게 뭐 법문하니까 그게 행설 수설이 돼가지고 그 비꼬는 말이래. 행설 수설은 원래는 부처님께서는 자지우지하시고 자초우초로 가시며 행설 수설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 금강경 해설할 때 그래 합니다. 어쨌든 지금 좀 읽어보니까 어때요? 행설 수설도 좋은 말이고 이판 사판도 좋은 말이에요. 야단 법석도 그렇고 지금 불교에서 나온 거라 그 좋은 건데 그게 잘 안 돼. 뭐 어쨌든지 지금 이거 시간이 벌써 이만이 가뻤나. 시간 다시 돌려가 다시 아까 전부터 아까 처음부터 이제 좀 봅시다 그러면 싹 이제 정리하고 막 오늘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고 그렇죠. 예. 병은 어디서 오느냐 쳐다보세요. 병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형학회사 스님이 열심히 정진하시다가 천태종 저기 삼조 아주 참선 열심히 하셨던 한 천년 전에 스님이세요. 열심히 정진하시다가 해제를 한 20알쯤 이제 앞두고 난 뒤에 사지가 축 늘어지고 팔을 당길 수도 없고 다리를 당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눕을 수도 없고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이래가 완전히 그 문어다리가 당기다 축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업장이 뜨거워서 이게 병이 이렇게 됐네. 너무 열심히 정진하시다 보니까 축 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도대체 아 이제는 내가 회복할 길도 없고 마지막 정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 가만히
관찰하니까, 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서 온다, 업.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을, 병이 왔구나. 아이고, 업을, 그러니까 눈만 있으면 눈병 오고, 그죠? 예, 그렇죠. 자기 사는 환경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다 병이 생겨지잖아요. 예? 머리 많이 쓰면 막 머리도 돌아본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서 왔느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롭지 못해서 캄캄한 데서 왔다. 생각이 캄캄한 데서 업을 짓게 되고, 미혹해서 업을 지어서 이런 병고의 고통을 받는다. 혹, 업고, 요 세 개는 다 같이 붙어 댕기거든. 미혹해서. 사람이 우둔해가지고,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업은 뭡니까? 입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지어가지고, 그는 업들이 막중하다 보니까 병이 생겨졌다. 병은, 그, 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병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병하고 막 같이 평생 살아야 돼요. 그 병이 이제, 없애려면 딱 그러면 돼요. 똥파리가 계속 달리게 되면, 똥파리가 계속 달게 되면 똥파리가 밥에도 달게 되고 똥에도 달고 못 간 게 없잖아요. 그죠? 버는 거지. 똥 같은 데 잘 안 가지. 꽃에나 가지. 예? 그 똥에 달게 되는 놈들, 이렇게 탐욕이 많은 놈들은 그 똥파리 같은 놈들이거든. 똥파리가 내인데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똥파리를 죽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똥파리를 한문으로 태말충이라 그래. 태라고 아주 매우 이 말, 말충. 제일 꼬르배기 벌거지가 똥, 구덩이에서 나온 벌거지잖아요. 그죠? 벌거지 중에 제일 벌거지가 똥파리야, 똥파리. 똥파리의 근본은 뭐다? 똥이라, 똥. 똥에서 나왔잖아. 구더기가. 그쵸? 그 제일 지저분한 벌거지라. 그게 전부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 하니까 지저분하잖아요. 똥파리가 달게 되면 용광로 속으로 같이, 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 지죽고 내죽고 하면 똥파리가 더 못 달게 된다. 다비장으로 같이 갚으면 돼요. 여하튼, 그래서 이, 캄캄한 이 미혹한 건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을 캄캄하게 했겠지. 그럼 마음은, 본래 마음은 진심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 이게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막 요 정도까지 하는데, 아, 그럼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원래, 본래가 없다고 하면은, 씨앗이 없으면은 뒤에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막 병이 싹 나와버렸다는 거야. 그거는 뭐 도인들의 그런 영음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의 힘이 있고 힘이 좋을 때 그렇게 선빵 같은 데는 암도 녹여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잘못 참선하면 선병을 얻지만은 잘하고 나면은 아주 독한 병도 그냥 녹아서 나가 떨어져 본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일체가 유심조라. 여기서 뭐라 해서 병이 생긴 차라리 병이 있는 걸로서 뭐 한다? 양약을 삼아라. 그 병 없으면 암만이 탱천해가지고 남인데 한마디도 안 진다. 바짝바짝 달게 되고, 저도 이렇게 맨날 제가 병옥 같은 피부 아닙니까? 하얘 이래가지고, 이래 이물 좋거든. 그건 이래가지고 웃는 분들은 병옥 같지 않고, 뭐라 그래, 업장이 두꺼운 분들은 자기 업장이 두꺼워서 저거 시커멓다 그러는 게 저보고. 제가 뽀얗지요? 또 거짓말 다 하신다, 이거야. 예? 고우사님은 저 위에 계신데, 소변사님.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사례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지, 뭐, 곤란 안 하면 되나, 그죠? 곤란 안 하면 뭐, 송장이나 곤란 안 하지. 마네킹이나 공장 안 하지. 사람이 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늘 곤란함이 생겨져요. 곤란함이 없으면은 너무 우쭐대고 잘라버리면 남을 업신 여기고, 그죠? 그리고 곤란함이 없으면 너무 풍족하면은 막 적당하게 해가지고 복을 아끼면 될 건데, 마, 이거, 그냥 명주 하나 감으면 될 건데, 이거 명주에다가, 오, 만다, 똥가방 들, 루이비 똥가방. 뭐, 그 정도도 괜찮은데, 뭐, 그 단체 뭐,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예. 어쨌든지, 마음이 그렇게 사치스러워지면은, 그 옷에 입고 다니는 거, 뭐 보면 다 보면 돼. 차도 이렇게 그냥, 뭐, 비싼 차든지, 약한 차든지, 자기 형편 따라 이렇게 차를 타고, 자기 교회 타고 다니면 되는데, 차에다 오만 거, 때만 거 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참 곤란하다 이게. 차에 뭐 앵간하면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 잘못하면 그 차에 이렇게 브레이크라도 크게 잡고 나면 안에 뭐 쇳덩거리 하나 있다가 뒤에 맞아가지고 눈 뒤반티 된다 이게. 아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이게. 예? 그건 안전하게 그렇게 타고 다니시지. 자, 그 다음에 마음 공부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장애가 왜 없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 있는 것도 달게 받아들이고 극복한다. 그 2참, 4참으로. 이치로도 참여하고, 현실적으로도 절하고, 또 뭐 공약물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참여도 한다. 이거예요. 그죠? 입만 살아가지고, 선생님 마음은 안 그런데, 요번에 뭐 갔다 오면 떡 한 대 올려놓을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떡 한 대 올리려 했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바빠서 못 올려도 이러면 안 되고, 떡 반드시 올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하고 행동하고는 똑같이 가야, 그걸 여실능행이라 하거든. 자기가 아는 것과 같이 진실되게 그대로 행하는 거.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바가 철철 넘친다. 우리 같이 이제 책을, 저는 재미가 없어서 너무 오래 보고 있는데, 마에비아놈에는 제가 여기서 불교를 설명해서 뭐까지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뭐 울며 불며 뭐 우리끼리 뭐 부처님 못 오시면 우리끼리 모여가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마음이란 거대한 저 하늘의 별을 다 쌓아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이 세계를 서풍을치 배운 거 그거 쪼가리, 이 글 쪼가리 몇 개 가지고 설명,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속눈썹 하나도 못 만든다, 이게. 그 지식적인 거 가지고는 아시겠어요? 이 숨 자동으로 쉬잖아요, 이게. 맥박이 뛰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절개 먹던 호떡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나요? 전부 잡숨에 설탕 찌 흘렸던, 이거 뒤뜬 것까지 생각나잖아, 그죠? 안 나요? 그 옆에 그 오뎅 거 하나 먹을 때 파 총총총 썰어난 거, 그것도 이렇게 생각나네. 그 오뎅 국물에 그 뭐지, 무 둥둥둥 뛰어, 생각나죠? 이렇게 이 세계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 생각이라 하는 창고는 이 뭐 무진장이라 무진장. 그래 뭐 한 2, 30년 전에 돈 띈 사람이 저 앞에 딱 지나가면은 갑자기 밥맛이 탁 떨어져 본다니까. 이 실제 상황인데 한 40년 전에 어떤 스님이 이 조그마한 연필 동가리를 하나 이렇게 옆에 짝짝하고 같이 있다가 옆에 짝짝이 그 연필 동가리를 가져가 버렸어.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지 거라고 이제 연필을 없애버리고 막 우기고 이래가지고 말삼도 안 돼버려가지고 막 뺏겼어. 그 이제 이 스님은 스님이 됐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절에 신도라고 뜨고, 절에 뜨고 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내 연필. 이런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참선 이렇게 고요하게 하다 보면은 사소한 거 딱 경계 부르시면 이렇게 확 올라온다니까. 그런 게 억만 가지가 지금 여기에 대가 있어요, 이게. 그 업장이 여산여이라 태산 갖고 바다 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공수래 공수가 다 거짓말인데.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태산 갔던 업장 치고 왔다가 바다 갔던 업장을 치고 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루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도 이 먹고 하다가 안 되면 이 뭐 먹고 해야지. 죽어보자고 먹고, 이 먹고 뭐 먹고 계속 그래 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다 이제 배고플 때 더 먹고, 다이어트 할 때는 안 먹고, 웃지 마시고, 그래 하십시다. 노는 입에, 이 부왕삼매론 이거 읽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말 제일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슬 하나, 오늘 많이 해놨거든요. 400장이면 내 찍어놨는데, 오늘 한 400명 오셨네. 더 가져가시고, 많이 나눠드리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장애가 많아. 그렇지만은 생각이 안 나고 막히지만 그때 유의하게 해도 수행하는데 마장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장이 없으면은 뭐가? 원력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나니, 원력이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살짝하게 서방 극락세계 참 아름다운 데라 거짓말 싹 한다.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세계를 그러고. 천당이 또 거짓말을 잡아내가.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 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지는 말아라. 지가 말하는 건 전부 다 꿈속에서 봤든지 망상에서 봤든지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다.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계시 헛방이다. 다 헛방이다. 야기 새끼나, 또 잘못 읽어. 야이 새끼야. 이러지 말고. 야기 새끼나, 이 음성구와 모습이나 소리로서 나를 보려고 하면은 시인은 행사도라.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불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불능견 열애할 것이다. 자기의 본심을 눈꼭지로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 동방서방이 어딨노? 본방뿐입니다. 본방 사수하세요. 텔레비전. 녹화 보지 마시고. 녹화는 다 그림자야. 생방송을 봐야 돼. 생방송. 공부해. 제가 생방송이라는 건 공부해. 지금 이것만 진실해. 요 현전. 이것만 진실해. 이것만 진실해. 여러분들 들리는 건 전부 다 내 메아리 소리야. 어떻게 됐든지 이것만 진실해. 지금 보는 건 여러분 다 그림자야. 너무 이상한 소리 막 해버렸네 내가. 그래 뭐 일을 도모하되 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뭐 공부 좀 해야 한다 해도 저래 와가지고 인생 사는 게 풍선불듯이 이래야 되면 얼마나 좋겠어. 예? 쇳덩거리 불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 잘 안 돼. 자,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친구를 사귀는 거 흔히 요즘은 이제 뭐 이율 배반적인 게 많아서 옛날에는 문경지교라 그래요. 친구끼리는 이게 문경이라고 해요. 목이라도 내가 대신 죽어준다 이 말이죠. 문경, 벨문자에다가 목경자 썹니다. 그런데 요새는 내 모가지 달아날까 싶어서 그래 하나요. 제가 이게 참선한 것과 똑같이 경원선생님께서 칼을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칼을 다 꼽아놓고. 예? 이렇게. 졸면 어때요? 졸면 죽는다. 저도 칼을 꼽아놓고 딱 공부했잖아요. 3년. 졸면 이렇게 칼. 그래도 졸다 칼이 이어가 있으면 이렇게. 딱 졸만 하면 칼을 일로 뺀다 이거지. 또 칼이 이쪽에 가서 희한하게 일로 돌려가지고. 자, 친구끼리는 옛날에 그 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의리를 위해서 만난다. 뭐 이런 건 뭐 이런 일이 많아요. 사람이 옆에 싸우는 것처럼 친구 때문에 싸우니까. 헤어진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죠. 이렇게 우리 같이 이 법의 도반들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익 때문에 무조건 헤어지게 돼가 있어요. 소인배는 작당하게 돼가 있어요.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바닷물은 모든 강물을 어떻게 다 받아준다고 바다거든. 바다. 붓다. 부처님을 그쪽에 원래는 붓다라 하잖아요. 자비를 다 쏟아 붓다.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를 쏟아 붓다 해서 그래 붓다가 되셨다. 하늘에 비가 다 내리면은 비를 다 받아주어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36만 원 이래가지고 대자 대비 360만 원 동명동호 아미타불 한 게 있지요. 이름 다 똑같아 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름 지금 싹 다 똑같은 거야. 어디에 강물이 돼서 올 때까지는 각자 낙동강 이렇게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이름이 다 있지만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에 강물은 이름을 잃어버리고 전부 태평양이 된다 이거야. 두만강도 태평양, 압록강도 태평양. 원공법계 재중생 동인미타 대원에 아미타불 세 개만 들어가면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등도사 금생열에 아미타불. 니도 아미타불, 나도 아미타불, 싹다 아미타불. 뭐 하다가 오늘 종치면 이제 마쳐야 된다. 마지막에 한 꼭지만 하고 마칩시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아라.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방편을 삼아라.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했던 얘기들은 그 뭡니까? 장애 속에서 오히려 뚫어내는 사람이 있고 흔하게 뚫린 길에서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막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는지 뭘 얻어야 될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그 장애 속에서 늘 막혀가 있는 사람들이고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뭘 얻어야 될 건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 속에서도 능히 자유롭게 훨훨 앞뒤가 꽉 막혀도 창공을 훨훨 나르는 새와 같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너저분하게 길어졌습니다만은 약사제일 오늘 처음 만나 뵈서 반가운데 보니까 전부 다 구면이라 구면. 그 제가 70 안 넘었습니다. 실제 나이. 예? 여러분들 잠 깨우려고 그런 거예요. 승부하십시오.